알비클릭 열기 하겠습니다. 저장, 기타, 스케치들, 가이성 끄겠습니다. 홈, 저장하기, 떴습니다. 클릭, 더블클릭, 뷰, 알비클릭, 표현, 프론트 연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귀, 메뉴 항목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라이트 뷰, 더블클릭, 활성화합니다. 카피된 뷰, 삭제합니다. 스크롤바, 다운, 클릭, 더블클릭, 컴포넌트, 뷰, 알비클릭, 표현, 프론트로 한번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거리 한번 측정해 볼까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겠죠? 호리젠탈 라인, 드래그, 복사합니다. 본체 이동, 셀렉터, 제로, 네거티브 붙여놓습니다. 적용 종료 엔터 본체 제로 챕터 축 셀렉트 합니다. 확인 정면도 우측면도 한번 도면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복귀, 스크롤바 업 합니다. 프론트 뷰, 더블클릭, 정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홈 버튼 눌러서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면도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장합니다. 셀렉터, 알비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성 요소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탑 뷰, 더블 클릭, 활성화합니다. 프론트, 탑 뷰, 더블 클릭, 구성 요소. 지금 솔리드 본체 2번은 스크롤바 내리겠습니다. 지금 본체 이동인데요. 삭제하겠습니다. 이 구멍도 삭제. 이 솔리드도 삭제하겠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저장 전부에 확인합니다.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호리젠탈 라인, 넥스트 호리젠탈 라인, 피치가 200mm입니다. 패턴 구성 요소 열 방향 반전 200 확인합니다. 알비클릭 도면 요소 독립 알비클릭 구성 요소 패턴 클릭 삭제 생산성 패널로부터 대체 작성 플라이어 구성 요소 선순 정렬 플라이어 금색기 노드 이런 바꾸기 클릭 적용 닫기 합니다. 레아 폴더 리포지션 합니다.
알비 클릭, 일기, 더블 클릭, 센터 버튼 닫습니다. 더블 클릭, 뷰, 알비 클릭, 표현, 프론트, 더블 클릭, 알비 클릭, 표현, 프론트, 연관, 메뉴 항목으로 복귀합니다. 저장, 프론트 뷰. 좀 짜증나죠? 더블 클릭, 표현.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알비 클릭, 표현. 프론트, 복귀. 복귀 합니다. 복귀. 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 표현 한번 볼까요? 프론트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저장, 라이터, 홈. 이 구성 요소 알비 클릭 검색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표현 프론트로 바꿔놓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면이죠. 가시성 꺼야 되겠죠. 알비 클릭 표현 프론트 연관 합니다. 저장 프론트 라이터 탑 볼까요? 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기 알비 클릭 복사 더블 클릭합니다. 엑셉트 레이아웃 레이아웃 폴더 알비 클릭 언체크 가시성 합니다. 전체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홈 한번 볼까요? 닫겠습니다. 그립스냅 클레이 실린드리컬 서피스 축을 기준으로 회전 지금 돌아가는 거 보입니까? 180 엔터 하겠습니다. 알비 클릭 적용 및 고정. 마스터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언도 하겠습니다. 중심. 좀 빠졌죠? 닫겠습니다. 지금 이 구성 요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실린더인데요. Shift 키 프레스 홀드 본체 우선순위로 바꾸겠습니다. 중심 재지정합니다. 닫아볼까요?
일기하겠습니다. 홈으로 보겠습니다. 정면도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중심. 닫겠습니다. 닫습니다. Accept를요. I'll be click 복사합니다. Double click Component Select합니다. I'll be click In Graphic Window 클릭, 분리합니다. 저장하기. 중심, 재지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문제 없고요. 위쪽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좀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더블 클릭 확인합니다. 저장, 확인. 다행히도 편집이 되네요. 더블 클릭, 확인합니다. 서클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20, 엔터, 힛 합니다. 클릭 앤. 위로 한번 좀 옮기겠습니다. 50, 엔터. 클릭 앤 드래그, 셀렉터, 신축. 얼마였죠? 20이죠. 50 위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한 20 정도 더 옮기겠습니다. 스트레치 합니다. 셀렉터 신축 기존에 이 위치에 있는데요. 클릭 15 정도 스트레치 합니다. 서클 드로잉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간섭이 없네요. 줍니다. 셀렉터 익스플로더 합니다. 라인 드로잉 엔터 대칭 엔터 합니다. 서클 하나 드로잉 해볼까요? 복사 센터 그리 엔터 드래그 셀렉터